그때마다 적응이 안 됩니다. 아이 보시는 분들께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두상은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또 두상이라도 예쁜 게 어딥니까? 그래도 이게 머리를 감을 때 엄청 좋아요. 머리 살짝만 살짝만 하고 샴푸 많이 안 해도 돼요. 샴푸로 비비는데 거품이 안 나오네. 아니 거품이 시원시원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편해요. 말릴 필요가 없어요. 말릴 필요가 없다는 게 최고의 장점. 쇼미더바디가 끝난 지 3주 정도 됐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쇼미더바디 끝나고 난 이후 3주 동안은 운동은 아예 쉬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이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한 3주 정도는 운동을 아예 쉬었습니다. 식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먹방을 못하기 때문에 와이프랑 기존에 먹고 싶었던 음식들 소소하게 같이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그 와중에 식단은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한번 체중을 한번 측정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시합 체중이 74kg대였거든요. 몇 kg인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 체중이 한 11kg 정도 쪘네요. 원래 대부분 시합 끝나면은 선수분들이 한 10kg에서 20kg 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제 시합이 끝나고 이제 몸을 회복하고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5개월 뒤에 있을 먹방을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골격근량을 최대한 올리면서 체지방을 최대한 안 찌게 만들면서 몸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5개월 동안은 여러분들께 몸 관리하는 법,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먹고 있는지 같이 운동이나 식단 같은 것들도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오시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5개월 뒤에 축하 파티 한번 제대로 하시죠. 먹방으로. 비주얼이 좀 그래서 그렇지 아침마다 진짜 잘 먹고 있는 쉐이크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얼려져 있는 바나나를 사용하다 보니까 쉐이크 먹는 느낌이에요. 쉐이크. 자 이번에는 중간에 간식이에요. 랭킹닷컴에서 판매하는 인메이트 소고기 볼이거든요. 간식으로 이제 단백질 채우기 위해서 소고기 볼 제품 먹을 거고요. 제가 대회할 때 빵이 엄청 먹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선물 받은 빵이 너무 많아요. 동생이 부산에서 한 20만 원어치 빵을 사와가지고 지금 냉장고에 이 빵이 엄청 많이 쌓여있거든요. 부산에서 유명한 빵이라고 하더라고요. 단팥빵. 이거는 크림치즈빵? 버터바인가? 뭔가 그거에 버터바. 황치즈 버터바? 간식 감사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떡갈비 먹는 것 같습니다. 너비 아니? 떡갈비.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되는데 제가 3주 정도 운동을 아예 안 했습니다. 푹 쉬다가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전신으로 해서 그냥 조금씩만 가볍게 해주는 방식으로 운동할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운동 쉬거나 아니면 대회를 끝나고 난 이후에 운동하는 운동 루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한번 가시죠. 오늘은 가볍게입니다. 가볍게 몸 푸는 형식으로 가볍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중량을 좀 치고 싶어도 가볍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해봐야 죽을 게 없어요. 몸이 회복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안 잤다 일어났다 그냥 빈바로만 해도 힘드냐. 익스텐션만 하면 끝. 운동은 잘 끝났고요. 한번 상의 탈의를 한번 해볼게요. 건강한 돼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조절하면서 몸을 더 이쁘게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 저희가 사실 대회가 끝나고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늘 좀 특별하게 와이프하고 배달 음식을 한번 시켜 먹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참았어요. 과식하고 이러고 싶지 않아서. 진짜 다이어트 할 때 맨날 배민 들어가가지고 맨날 검색했는데 엄청 고심고심하게 됩니다. 종류별로 싹 다 시켜서 먹고 싶다. 쇼미더바디 후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사실 이제 제 개인 무대가 되게 짧았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사실 제가 개인 무대 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무대를 하나 더 준비했었어요. 드럼을 좀 칠 줄 알거든요. 질풍가도를 드럼을 치면서 이제 연주를 하면서 질풍가도 노래를 부르려고 그랬는데 목이 마탱이가 간 거예요. 대회 막바지에 가니까. 다 연습을 했는데 막바지에 가면 갈수록 목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그래서 개인 무대를 취소하게 되고 그냥 개인 포진만 짧게 했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질풍가도를 완창하면서 드럼까지 치는 모습 한번 조만간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음식 시켰는지 궁금하죠? 보시죠! 자, 제가 먹고 싶었던 음식. 제가 사실 이 음식을 와이프 때문에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더 좋아해요 요즘은. 바로 마라샹궈입니다. 아니 뭐야, 약간 나 마라탕이랑 지금 마라샹궈랑 겁나 잘 어울리지 않아? 응, 겁나 잘 어울려. 마라샹궈. 마라샹궈.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먹겠습니다.